해마다 가을 수확철만 되면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가격이 크게 올라 장바구니 물가에도 큰 부담을 주면서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구병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 신선식품 물가가 1년 전보다 9.9%나 올랐습니다. 특히 과실값이 19.1%나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처럼 신선식품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3%포인트나 올려놨습니다. 특히 이제 채소나 과실 같은 경우에는 그 수확량에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전년 동월비가 좀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신선식품 가격은 해마다 10월만 되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신선식품 물가는 16.3%나 급등했는데 채소값이 22% 이상 올랐기 때문입니다. 21년 10월엔 채소값이 급락하면서 7% 이상 급락했고 20년 10월에는 16% 급등하는 등 해마다 가격이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사이 10월에 신선식품 물가가 5% 이내에서 가격이 움직인 것은 5차례뿐입니다. 이마저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채소값은 급등했지만 대부분 과일값이 급락하는 시기여서 겉보기에만 신선식품 지수가 5% 안에 범위에서 움직인 것입니다. 이처럼 가격 변동폭이 심한 것은 가격 급등락을 부추기는 경매 제도와 투기적 작물 재배, 복잡한 유통 구조, 불안정한 수요 공급 예측 시스템 등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매 제도보다는 어떤 사전에 정가 수익 매매라든지 예약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시장 기능을 뒷받침시키는 그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선식품이 해마다 폭등과 폭락 사이에서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혜입니다.